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5월 5일 어린이날. 하루 종일 흥겨운 노래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깜짝 놀이공원으로 변한 의정부 직동 근린공원인데요. 제4회 의정부시 가족문화대축제에 아침부터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높이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흥겨운 공연과 마술쇼, 농구대회 등 풍성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끼가 많은 아이들은 흥에 겨워 춤을 춥니다.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축제를 즐겼는데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아이들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하나, 둘, 셋! 깃발을 향해 있는 힘껏 달립니다. 빙글빙글 돌면서도 쿠쿠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즐길 거리가 가득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따스한 5월 햇살 속 아이들의 즐거운 함성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의정부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날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래의 지역 우리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의정부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입니다. 의정부 시정뉴스 김혜인입니다.